안녕하세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실리콘밸리에서 오신 그런 한국 분들을 많이 모시고 저희가 하는데, 저는 실리콘밸리에 뭐 잠깐 살았다는, 한 1년 반 정도 살았다는 그 인연으로 해서 제가 첫 테이프를 끊는데요. 일단 저는 요즘에 실리콘밸리가 너무 강해졌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옛날에 제 기자 생활부터 이렇게 합쳐서 실리콘밸리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켜봐 왔는데요. 지금처럼 실리콘밸리가 잘 되고 이 혁신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시기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혁신 깡패, 그리고 왜 깡패라고 했냐 하면, 자기들이 이런 혁신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여러 나라에 이것을 지금 푸쉬하는 좀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고요. 우선 그 지금 보면 세계는 정말 스타트업 열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어느 나라나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보면 15년 전에 비해서 첫 번째 스타트업 이런 닷컴 열풍 때랑 비교를 하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용이 10여 년 전에 10분의 1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엔 뭐 서버를 사지 않아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그것을 할 수가 있고, 뭐 제품 자체도 뭐 이런 그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같은 걸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그 런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SNS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돈 들이지도 않고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스타트업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그렇게 쉬운 환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인터넷도 속도가 빨라졌고, 그리고 모두 다 스마트폰, 파워풀한 컴퓨터를 들고 다니며 그 사람들이 다 SNS로 연결이 돼 있고, 또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신용카드 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매 자체도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런 좀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성장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런 그 특집을 했었는데, 고생대 캄브리아기의 생물 대폭발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스타트업 대폭발의 중심지는 실리콘밸리라고 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혁신 파워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왜 이렇게 실리콘밸리 혁신 파워가 강해지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저희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6가지 이유 정도를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는 시대로 돌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도권이 소프트웨어한테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7년에 나온 아이폰이 소프트웨어 전성 시대를 여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했죠. 저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면서 스마트폰이 모든 기계를 이렇게 대체하게 되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우리가 돌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소프트웨어에서 특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실리콘밸리가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뭐 오픈소스든 뭐든 이런 소프트웨어 자체의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저기에 가장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융, 핀테크, 그리고 뭐 자동차, 방송,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이런 그 예전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야들까지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커다란 이런 그 파괴적 혁신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10년 사이에 일어난 흥미로운 변화 중에 하나는 그 스타트업 속성 훈련소의 등장입니다. 이것은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들이 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엑셀러레이터의 시초가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게 Y 컴비네이터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1년에 한 두 번쯤 한 번에 한 85개에서 1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돈을 한 뭐 몇천만 원에서 한 1억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 예,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창시자는 유명한 그 폴 그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냐 하면 3개월 동안 훈련소, 이 부트캠프를 하는 것처럼 속성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우선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오라 그래요. 그 스타트업들을 자기들이 다 스크리닝을 해서 한 100개 정도를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를 오라고 그래서 MVP, 그러니까 이게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프로토타입이 되는 그 이 제품 자체를 3개월 사이에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이런 멘토링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 워킹하고 이게 시장 니즈에 맞는 것들을 스타트업이 빨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데모 데이를 열어서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이런 그 투자자들을 이런 식으로 다 모십니다. 그런 다음에 발표를 한 3분에서 5분짜리를 하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선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멘토링과 이런 스타트업들끼리 교육, 교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Y 콤비네이터에서 나온 스타트업 중에서 유명한 스타트업이 에어비앤비라든지 드롭박스라든지 스트라이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Y 콤비네이터는 지난 10년 동안 한 800여 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고요. 한 1600명들의 창업자를 양성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Y 콤비네이터를 따라서 이렇게 많은 500 스타트업이라든지 테크 스타라든지 이렇게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스타트업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그 훈련이 잘 된 스타트업들이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저는 엑셀러레이터들을 타고 3개월간의 그런 속성 수업을 받고 이 실리콘밸리에 막 낙하가 되는 겁니다. 그 스타트업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온 그런 스타트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기에 있는 Y 콤비네이터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스타트업들, 좋은 스타트업들을 필터링을 해서 이 VC들한테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저 안에서 대부분은 뭐 실패할 겁니다. 저 안에서 실패하는 데들도 많지만 저기에서 필터링을 돼서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됐는데, 실리콘밸리가 또 강한 강점을 가진 것은 현금 동원력, 모험 자본 생태계입니다. 벤처 캐피탈을 정확히 모험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뭐든지 스타트업을 하면은 돈을 효율적으로 될 만한 놈들한테 잘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그 이 다양한 투자자들의 생태계를 갖고 있어서 엔젤, 엑셀러레이터, 마이크로 VC, 전통 VC,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퍼블릭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될 만한 선수를 찾아내서 키우고 밀어주는데 최고의 그런 능력을 가진 코치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 있는 선수들이 모인 것뿐만 아니라 돈도 대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멘토링 연결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 자체도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엔젤들 아니면은 이렇게 초기 투자를 해주는 다양한 이런 그런 벤처 캐피털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대기업들까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주는 이런 그 투자 생태계가 더욱더 발전하고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에 있어서 옛날보다도 훨씬 더 실리콘밸리가 공격적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전통적 VC가 그냥 단순하게 투자를 이런 뭐 초기 단계 시리즈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해주던 것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둘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기업들이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들어가서 삼성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략적으로 자기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아니면은 자기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보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많은 투자들을 저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전통적인 예전에는 퍼블릭 마켓, 이미 상장한 그런 기업들한테 돈을 몇백억, 몇천억씩 투자를 하던 국민연금 같은 그런 투자자들이 이런 그 스타트업들한테 와서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투자를 뭐 몇천억에서 심지어는 조 단위까지 지금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상장을 늦게 하죠. 상장을 안 하고 IPO를 일부러 늦게 하면서 일부러 그 프라이빗 마켓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최대한 회사를 키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타트업이 작은 회사라고 할 수가 없고 두둑한 이런 돈주머니를 가지고 거의 골리앗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게 요즘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제대로 된 프로덕트를 만들고 이렇게 키울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런 스케일을 만들 때까지 당장 이익 낼 필요도 없고 어쨌든 회사를 키우라고 하고 그것을 될 때까지 막강한 자금으로 밀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에는 거의 분기별로 1조씩 펀딩을 합니다. 이게 지난 9월에 나온 뉴스인데 바이두 리드로 120억 불을 펀딩을 했죠. 그래서 저 얘기는 거의 그 한화로 치면은 1조 한 4천억 정도를 펀딩을 한 건데요. 불과 두 달이 지나서 지난 10월에 또 1조를 펀딩한다는 그런 뉴스가 났을 정도로 저런 큰 기업들이 돈을 이런 그 퍼블릭 마켓에서 굉장히 IPO를 가지 않고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이런 혁신력이 강해지면서 대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에 뭔가 이런 그 이 전략 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지 이게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혁신해서 뒤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한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애플하고 수원에 있는 삼성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조차도 실리콘밸리에 큰 투자를 해서 실리콘밸리 본부를 키우고 이게 삼성이 새로 만든 그런 그 산호세의 건물인데 이런 큰 건물을 하고 사람들을 하이어를 해서 실리콘밸리에서의 그런 자기들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거의 모든 그런 업계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만 봐도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보면 뭐 중 일본의 뭐 회사들이나 뭐 디트로이트나 뭐 아니면 독일 회사들까지 다 실리콘밸리에 저런 아웃포스트를 세우고 연구 센터를 쓴다든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토요타는 10억 불을 투자해서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리서치 센터를 스탠포드 옆에 세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것은 뭐 무인 자동차라든지 자동운전차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로 경쟁하면서 도와주는 최고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가 옛날부터 강했지만 이게 정말 그 규모가 올라오면서 제가 얼마 전에 갔었던 테크크런치 디스럽트에서의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굉장히 정말 많은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빽빽하게 모여들 수 있는 그리고 저게 티켓이 거의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테크크런치라는 그런 이 스타트업 미디어조차도 굉장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한테 고객이 돼줍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광고조차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저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예, 그래서 마치 160년 전에 골드러시 때의 이 그때 골드러시 때 모여든 사람들한테 청바지를 팔아서 이렇게 리바이스가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조단위 회사가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혁신 기업을 응원하는 현지 주민들입니다. 현지 시민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거의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 그 우버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버 편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보면 얼마 전에 그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투표를 하면서 규제 법안이 나왔어요. 에어비앤비를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 나왔는데 에어비앤비가 돈을 써서 많이 로비를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깜짝 놀랄 정도로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그 에어비앤비 편을 들어줬습니다.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혁신 기업에 대해서 비교적 너그러운 풍토 자체가 저런 그 새로운 회사들
기득권에 도전하는 회사들을 키워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저렇게 전기차든 뭐든 이렇게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사서 먼저 이렇게 써보는 그런 그 환경 자체가 실리콘밸리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비근한 예는 사실 이거예요. 예. 제가 아는 분들 보면은 최근 2년 사이에 너무나 길이 막혀서 거의 옛날 같으면 30분에 갈 길을 1시간 걸려서 가고 집이 너무 비싸게 올라서 못 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거대한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 상장을 하기 전에 아니면 기업이 매각되기 전에 거의 1조 이상의 평가를 받는 이런 소위 유니콘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됐는데 최근 그 보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는 이 정도가 나오다가 최근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타트업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144개의 유니콘이 전 세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거의 절반이 넘는 90개가 있고요. 또 저 90개 중에서 한 70% 정도가 실리콘밸리, 베이 에어리어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면 그 실리콘밸리의 기존 그 공룡 기업들, 잘 나가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갈수록 더 파워가 강해지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그 얘들은 대기업병을 앓지 않고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같이 큰 기업이 분기 이익이 전년 대비 한 50%가량이 상승을 하고 지금 뭐 분기에 5조 원가량의 그런 순익을 올리고 그리고 구글의 5년간 주가 추이를 보면 저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600조로 삼성의 한 3배 정도, 삼성전자의 한 3배 정도가 되는 그런 그 회사가 됐고요. 여기서 구글은 멈추지 않고 더 강하게 그렇게 대기업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회사의 구조 자체도 알파벳 체제로 전환을 해서 예, 계속해서 그 하나하나 작은 단위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스마트폰 순익의 94%를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뭐 지난 분기 순익이 거의 한 13조 뭐 이 정도가 됐고 지금 그 페이스로 보면 한 해 순익이 한 60조 원 정도 되는 회사니까 저 순익만 가지고도 현대차나 기아차가 다 살 수가 있죠. 만 갖고 있는 캐시로도 아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다 살 수 있는 회사인데 저런 회사가 자동차 산업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들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도 지금 너무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거의 340조까지 올라가면서 멀지 않아 구글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꼭 실리콘밸리 기업은 아니지만 아마존 같은 회사,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지금 얼마 전에 그 보면 이게 7월의 뉴스였습니다. 아마존이 시가총액이 월마트, 오프라인의 세계 최대 유통기업을 앞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디지털 경제가 이런 오프라인 경제를 추월하는 상징적인 요소로서 그때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걸 발표를 하느라고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주가로 보면 시가총액이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불과 이게 7월이었으니까 불과 한 네 달 만에 이 정도 격차가 났을 정도로 아마존은 계속 잘 나가고 아마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좋은 성적을 내면서 주가는 거의 그 전년 올해 대비해서 두 배가 상승을 했고요. 월마트는 올해 초 대비해서 30%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이런 디지털 경제 자체가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예, CEO가 바뀐 다음에 잘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다시 500조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홀로렌즈라든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낀 그 샌드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실리콘밸리 이런 그 도전, 혁신, 전 세계의 이런 그 혁신을 주도하면서 엄청나게 돈도 벌고 거의 그런 그 디지털 제국주의처럼 유럽부터 해서 거의 모든 나라를 이제 그 진군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회사들하고 중국 회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저는 어쨌든 실리콘밸리 혁신을 배우고
또 우리가 그런 그 혁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직접 이런 스타트업들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런 그 실리콘밸리 한국인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됐고요. 지금부터 실리콘밸리에서 오신 분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